미국을 한두 번 가본 게 아니라 꽤 지금까지 가봤고, 그래도 제 단독 콘서트로 미국을 간다는 것 자체가 뉴욕 공항에서부터 굉장히 떨리고,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느낌? 일본에 처음 내렸던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미국 팬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으니까요. 그리고 좀 의구심도 있었어요. 이런 미국이라는 훌륭한 음악 시장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까, 또 이 관객들이 와줄까라는 걱정이 많았었는데, 또 우리와 다르게 미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이 열심히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시고, 또 LA 공연에서는 또 깜짝 서프라이즈 영상까지 정말 환대해주셨는데요.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미국도 자주 갈 거고요. 또 미국에서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2023년부터는 또 영어도 열심히 해보고 소통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. 아무래도 미국에서 먹은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순두부찌개 그리고 치킨. 굉장히 맛있었어요. 한국보다 더 맛있었어요. 역시 한식은 미국에서. 뭐 시카고도 있고 샌프란시스코, 뭐 가보고 싶은 데 여러 군데가 있죠. 하지만 이제 차근차근 욕심 부리지 않고 미국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베스트인 지역을 선택해서 매년 가야 될 것 같아요. 미국이 또 50개 주가 넘잖아요. 전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인생의 또 새 출발, 3회 시작, 2회 시작, 2막, 3막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미국에 계신 미국 팬 여러분들, 이번 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멀지만 저를 가깝게 느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또 한번 잘 살아야겠구나, 조금 더 열심히 음악에 정진해야겠구나 라는 느낌을 느꼈어요. 앞으로도 미국에 자주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. 앞으로도 변치 않는 사랑 부탁드리고,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그 소중한 기억들 안고 음악 열심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도전하고 여러분들 얼굴 뵈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. 2023년에도 더 많이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Thank you. See you next time. 없었던 일로 덮어두고 싶은데 흐르는 눈물이 일만 걸어